저는 사실 귀농을 추천하지는 않습니다.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. 천만 원? 응. 그 한 달 인건비가 아니고 하루. 안녕하세요, 달그닥TV입니다. 오늘은 여주에 귀농을 하셔가지고 감자와 고구마 농사를 엄청 크게 농사 짓고 계시는 청년농부님이 계시다고 해서 만나뵈러 왔는데요. 현실적인 얘기를 좀 들어보고 귀농을 준비 중이신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해서 저희가 찾아왔습니다. 지켜봐 주세요. 고고! 귀농하기 전에 무슨 일 하셨어요? 네, 대학교를 갓 졸업하고 네. 직장 생활을 잠시 하다가 오게 됐습니다, 여주에. 지금 몇 년 되신 거예요, 귀농하신 지? 20년 가까이 됐어요. 한 17년, 18년? 지금 여기 규모가 어떻게 돼요? 이 밭은 7,000평. 7,000평? 네. 지금 농사도 여러 군데 짓고 계시다고 알고 있는데 네. 총 규모가 어떻게 되세요? 매년 좀 많이 질 때 있고 저기 적게 질 때 있고 뭐 다르긴 한데 네네. 올해는 5만 평 정도? 감자만? 감자만? 네. 고구마도 하시잖아요. 고구마는 그것도 뭐 편차가 크긴 한데 네. 2, 3만 평? 그러면은 네. 감자, 고구마 해서 한 7, 8만 평? 예. 그렇게 매년 하시는 거예요? 그렇죠. 해마다 편차가 크다 했는데 농사를 그러면 임대를 하시는 거예요, 농지는? 농사 진다 그러면 물어보시는 질문들 중에 저희 땅이냐고 없습니다. 그 크게 하시는 분들이나 네네. 적게 하시는 분들이 네. 자기 땅에 농사 짓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. 농지 임대는 보통 어디서 하세요? 부동산. 부동산. 부동산이나 그 지인분들 소개로 많이 그 밭이 나오거나 거래가 되고 그래요. 그러면 농사 짓는 분들한테는 조금 저렴하게 거래가 돼요? 아니 그렇지는 않죠. 저희는 농지은행이라는 건 들어봤거든요. 예. 그래서 농지은행에서 임대를 보통 하는 줄 알았는데 그거는 이용을 안 하신 거예요? 예, 그렇게는 이용을 안 하는데 그것도 이제 저는 알고 있지만 그런 과정이 좀 까다롭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네. 충분히 그게 수급이 되니까. 귀농 선택하신 계기가 어떻게 되셔요? 농사일이 좀 일손이 많이 필요하잖아요. 그래서 이제 저희는 가족형 농장이기 때문에 빨리 와서 도와달라. 제가 듣기로는 지금 여기 말고 원래 운영하시는 자원창고가 네. 따로 있잖아요. 그 창고가 이슈도 있었고 어제 보면 특별히 없으셨나요? 한 2년 전쯤에 네. 고구마가 안에 들어있었는데 네. 이제 불이 나서 전소가 돼가지고 완전히 싹 다 군 고구마가. 그런 큰 불은 뭐 영화에서 저한테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는데 눈앞에 막 그런 게 펼쳐지니까 좀 망연자실했죠. 불이 탄 거는 뭐 어쩔 수가 없잖아요. 근데 다행인 거는 이제 화재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어서 망하진 않았습니다. 아, 그러면 지금 네. 요 보시는 분들 잘 하셔야겠다. 혹시나 화재보험 아직 안 드셨으면 화재보험 꼭 드셔야겠어요. 귀농하기 전에는 몰랐는데 막상 와서 농사에 직접 지어보시니까 어려운 점은 없으셨어요? 귀농을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젊은 나이에는 쉬운 게 아니죠. 흙을 만지는 일, 거의 뭐 노동 착취에 가까운 노동을 하는 거라 쉬운 게 아닌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고 싶어서 시작을 한 게 아니고 가업이라고 하다 하다 보니까 여태까지 왔는데 사실 제가 여기 있는 17년이라는 기간 동안 오로지 여기 있었던 것만은 사실 아니에요. 약간의 외도도 있었거든요. 네. 도망가셨어요? 도망갔죠. 얼마나?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. 제가 20, 30대 네. 여기 있고 싶겠습니까? 아, 그렇죠. 네. 새벽에 껌껌할 때 일어나서 껌껌할 때 집에 들어가고 지금 생각해보면 외도를 왜 했을까? 좀 참고 견뎠으면은 여기 일을 좀 더 알았을 텐데 좀 아깝다 생각이 하셨어요. 외도를 한 3, 4년? 고구마 감자를 작물로 선택하신 이유는 뭘까요? 여주 하면은 옛날부터 고구마가 유명했고 부모님이 완전 구황작물 전문가시거든요. 벼농사는 뭐 네. 거의 90% 이상 네. 자동화가 돼 있다고 그쵸, 하고 그쵸, 그쵸. 논농사라 완전히 이제 밭작물하고는 좀 틀리고 여주는 사실 감자보다는 고구마가 많이 특산물화 돼 있는데 감자는 사실 많이 없거든요. 감자를 좀 크게 잘 해보려고 더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에요. 지금 그러면 대원팜 유통판로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?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아버지가 이제 그 농수산물 시장에 경매로 내보내는 거 100% 전량. 그러면 온라인 판매는 안 하시고? 그래서 이제 전량 그렇게 했다가 제가 한 2년 전부터 조금씩 조금씩 인터넷 쪽으로 매출을 좀 올려보려고 하고 있고 지금 농사 짓기도 이렇게 바쁘신데 유튜브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. 유튜브는 어떻게 운영하시게 된 거예요? 저희 농산물을 이제 사서 구매하시는 분들이 좀 더 실제 농사 짓는 모습을 보시고 농산물을 구매하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에 단기적으로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. 초기 투자 비용은 어느 정도를 생각해야 될까요? 그거는 사실 정답은 없잖아요. 어떤 작물을 하느냐 또 어느 정도 규모를 하느냐
에 따라서 뭐 초기 투자 비용이 달라지겠지만 저는 사실 귀농을 추천하지는 않습니다. 이유가? 귀농을 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맨땅에 헤딩을 하는 건데 지금 다년간 노하우가 축적된 저희 뭐 아버지나 저 같은 경우도 이 땅속에 들어있는 작물에 대해서 정확한 매뉴얼이 있는 게 아니에요. 그쵸. 외부적으로 도와줘야 될 것들이 많은데 이게 뭐 매뉴얼대로 몇 월 며칠 날 심어서 몇 센치 간격에 또 약은 어떻게 주고 정답이 없는 거거든요. 지금도 우리가 감자, 고구마가 농사가 잘 되면 왜 잘 됐는지 안 되면 왜 안 됐는지를 100% 파악이 안 돼요. 귀농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굉장히 저는 좀 어렵다. 퇴직금 좀 많이 두둑히 갖고 오시는 분들도 막상 들어왔다가 다시 돌아가고. 인건비 들지 수확철에. 인건비 지금 엄청 많이 올랐죠. 그쵸.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한 40에서 50%가 올랐어요. 예를 들면은 인건비가 하루에 1,000만 원 들었다. 그러면은 올해는 1,400만 원, 1,500만 원을 줘야 되는 거예요. 하루에. 1,000만 원? 그 한 달 인건비가 아니고 하루에. 하루 인건비. 투자값이 50%가 올랐나요? 농산물은 50%가 올릴 수도 있고 100%가 올릴 수도 있고 또 50% 떨어질 수도 있고 뭐 지금 고구마는 굉장히 싸잖아요. 그쵸. 예, 고구마는 지금 역대 최저 가격을 받고 있어요. 감자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약간 파동이 있어서 우리나라는 가뭄으로 인해서 지금 감자 작황이 안 좋아요. 그래서 자연스럽게 오른 상태고. 농사 수익은 잘 나오시는 편이에요? 정확히 파악은 안 되는데요. 왜냐면 이게 돈이 자꾸 묶이잖아요. 그쵸. 예, 창고에 물건이 들어가고 또 빠지고 또 그 돈이 다시 다른 작물로 들어가고 고구마 들어가고 감자 들어가고 이렇게 하니까 사실 정확히 파악은 안 되지만 그래도 먹고 사는데 큰 지장은 없는 것 같아요. 회사 생활도 해보셨잖아요. 회사 생활 수익 대비 농사 생활 수익은 차이는? 솔직히 말씀드리면 농사는 거의 투기에 가깝다. 이게 고정 수입이 아니고 어느 해 좀 고수익이 될 때도 있고 빚질 때도 있고 그래요. 고구마는 지금 아마 손해를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. 저희도 손해를 좀 봤고. 대원팜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? 농가하고 직거래로 그 거래를 하는 걸 선호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으시더라고요. 그래서 데이터가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먼저 한 오래전부터 시작하신 분들은 보면은 판매도 잘 이루어지고 있고 뭐 구매율도 좀 높은 것 같은데 저도 좀 이제 차곡차곡 데이터를 잘 쌓아서 그런 고객층을 좀 확보를 좀 꾸준히 하면서 시장출하는 시장출하대로 또 인터넷 판매를 통해서 개인 거래도 활성화시키면서 감자 고구마 하면 대원팜이 좀 맛있다라는 소리를 듣는 게 제 목표입니다. 기촌보다는 귀농이 아무래도 더 힘든 점이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. 지금 귀농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귀농 준비할 때 꼭 이거는 알아뒀으면 좋겠다 조언해 주실 부분이 있으면 마지막으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. 이 청년 귀농에 대해서 이제 나라에서 뭐 정책 지원도 하고 그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다 어떻게 보면 또 빚이거든요. 그렇죠. 그래서 그거를 섣불리 생각하시는 것보다 부모님의 인프라 없이는 기능을 절대 좀 무모합니다. 그럼에도 혼자 준비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. 그런 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있으실까요? 이게 뭐 농과를 나오고 그런데 이론적으로 배운 농법하고요. 이런 현실적으로 올해 지으신 어르신들의 농법하고는 차이가 너무 많거든요. 그쵸. 그 이론대로 하기에는 여기에 변수가 너무 많아요. 그쵸. 그래서 이제 현실적인 조언을 받는 게 사실 더 중요한데 현실적인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분들이 많지가 않고 또 어디 학원도 없는 거예요. 그쵸. 네, 그래서 저는 귀농은 어렵다 생각만 해도 저는 상상이 안 된다. 먼저 일궈놓으시 유통이라든가 창고 뭐 기계 이런 인프라가 없이는 솔직히 생존하기가 힘들다. 어렵습니다. 그래도 지금 혼자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. 주변에 봐도. 그러면 그런 분들은 농업기술센터라든지 먼저 배우시고 어디 가서 막 선배 귀농님들한테 배우시고 하시더라고요. 대원팜도 지금 혹시나 배우러 오시는 분들 있으시면 가르쳐줄 계획은 있으신 거예요?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하는 게 아무래도 그런 거를 좀 알려드리려고 또 고구마를 오래 저장할 수 있는 뭐 방법이라든가 그리고 실제 제 영상을 보고 멀리 전라도에서 뭐 경상도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거든요. 네이버에 대원팜 검색하시면 감자 판매할 예정이시니까 들어가 보셨고 감자 필요하신 분들 구매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까지 대원팜이랑 감자 고구마 농사에 대해서 귀농하시면서 어려운 점이나 그런 얘기를 들어봤는데요. 오늘 인터뷰 너무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